안녕하세요, 김준일씨예요.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요?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이곳은 지난번에 장작을 구입했던 숯공장입니다. 여기는 또 왜? 적당한 크기의 통나무를 하나 골라서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니 능숙한 솜씨로 그 자리에서 바로 베어주십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집 꾸미기를 하는 날인데 이 장작용 통나무는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일단은 다른 사이즈로 두 개 가져갑니다. 아, 이 통나무는 그냥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장작도 사갔으니까 그냥 주신다고 해요. 꿀입니다, 꿀. 돌아오는 길에 택배사를 들러서 제 택배를 챙겨갑니다. 워낙 산골이라 택배가 매일 다니지가 않아서 이렇게 가지러 와야 돼요. 자, 1분 만에 도착한 클럽하우스. 뭔가 택배가 많죠? 이것들로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상자부터 뜯어볼게요. 지금 칼이 없어서 급한대로 톱으로 박스를 열고 있는데 박스의 안에서 나온 건 짜자잔 주방용품들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나온 조명. 옆에 있는 비닐에는 짜자잔 쿠션 솜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쿠션부터 쿠션 커버에 넣고 지난번에 못 다한 침대 침구를 끝내줍니다. 아늑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택배를 뜯어보면 짜자잔, 장인이 만든 칼이 나옵니다. 이제 이 칼로 박스를 뜯어보면 오일 스프레이가 나오네요. 지난번에 에어프라이어로 돈가스를 튀길 때 기름을 뿌리고 넣는 걸 몰라서 그냥 탄 걸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칼도 준비가 됐고 들기름이라고는 써있는데 실제로는 올리브유인 이 집에서부터 가져온 기름을 오일 스프레이에 담아줍니다. 잘 가라. 오, 우와, 오, 대충 가져왔는데 용량이 딱 맞아요. 역시 운이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 조명도 설치를 해줘야겠죠? 비닐을 벗겨내고 박스를 뜯으면 짜자잔, 원목으로 만든 예쁜 조명이 등장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박스를 열면 식탁에 놓을 장난감들이 등장. 진짜 마지막 박스를 열면 짜자잔, 턴테이블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정리부터. 한쪽에 쌓아놨던 식기들을 가지런히 진열하고요. 천연세제라고 하는 솥베리도 준비를 합니다. 이 솥베리는 무한자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껍질에는 거품을 나게 하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예전에는 비누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에도 아주 좋아서 친환경 세제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솥베리를 잘 담아서 약한 불에다 끓이면 세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팔팔 끓는 솥베리는 다시 한번 식혀주고 저는 또 다른 정리를 하러 갑니다. 먼저 싱크대 바닥에 페이퍼를 잘 깔아주고 여기에 제가 사용할 식기들을 가지런히 쌓아줍니다. 와, 일이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죠?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도착한 이 의자도 제자리로 배치를 해줍니다. 여기 옆에는 쓰레기통을 배치가 살짝 어색해서 의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 줍니다. 아까 전에 가지고 왔던 통나무는 큰 수고로움 없이 소파에 옆에 놓는 협탁이 되었고, 턴테이블은 다음 주에 도착할 LP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쉽죠? 그 사이에 솥배리가 많이 식어서 오늘 도착한 유리병에 솥배리를 넣어줍니다. 짜자잔. 솥배리는 세제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적고, 사용하고 난 솥배리는 퇴비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꿀이죠. 궁금한 건 바로 해보는 김줄스. 적당히 잘 닦입니다. 잠깐 바람도 쐴 겸 연못으로 나왔는데 이 서슬퍼런 도끼도 도착을 해 있네요. 쉬러 나왔다가 다시 일 시작입니다. 오, 원래는 장작을 어디다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펄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것도 하다 보니까 실력이 금방 늡니다. 저 모퉁이를 나무 결대로. 어우, 근데 이건 장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안 돼. 그래도 많이 폈죠. 한 일주일은 버틸 겁니다. 와, 근데 이건 언제 하나. 제가 삼겹살 거드릴 테니까 신청해주세요. 택배 박스를 뜯고 정리도 하고 장작도 패다 보니까 하루가 또 삭제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아늑해졌죠. 보기만 해도 든든한 협찬 난로. 밥 먹을 시간이 다 됐으니 불을 지피고 불고기를 올려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우와, 죽이죠? 불고기를 한 국자 크게 퍼서 그릇에 담고 오늘의 식사를 시작합니다.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없었으면 오늘도 갈비탕인데. 가지고는 왔는데 펼쳐도 보지 않은 정원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뒤로 하고 오늘도 불멍을 때립니다. 우와, 방부목은 피부에 닿아도 괜찮대요. 그리고 이건 사실 밖에서 쓰려고 만든 거긴 한데 뭐 아무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잠깐 멍을 때리다가 오늘도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그런데 화장실이 터졌습니다.